안녕하세요. 저는 이낙영의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만질 줄은 몰라서 우리 딸이 만지고 있습니다. 날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녀가 올린 고민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작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나영이는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모두 힘을 하시면 꼭 이겨낼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미안해서 제가 작은 여행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준비해볼게요. 마당에다 텐트를 설치했는데요. 이제 나경이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깨워서 끌고 나오겠습니다. 일로 와봐. 깜짝 놀랄 일이 있어. 나는 지금 이거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제일 놀랄 일이야. 조심해, 조심해. 이거 어디야? 조심. 할아버지 이거 언제 벗어? 하나, 둘, 셋, 넷. 5, 6 짠! 선물! 미안해 우리 손녀! 아이고 언제 했었어? 아니야 우리 손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 오늘이야 이 상을 하나 차렸어. 한 상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먹어. 울지 말고 울면 안 돼. 뚝! 그쵸? 뚝 그쵸? 어 그래 그래 나이 먹 이제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봐. 맛있어? 잘 먹어. 울지 말고 아이고 다 넘어버렸네. 야구 자 이거 다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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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빨고 옳지 쭉쭉쭉 빨아 옳지 쭉 빨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한번 가볼까? 이게 무슨 마찬가지인데? 어떡하지? 이거 찍어 찍어 줄게 조금 마시고 다 녹았어. 너무 울지 마. 그리고 건강하게 돼. 항상 체력 나서니까 많이 먹어. 옥수수가 얼었는데? 옥수수 얼었어. 아 이거 삶아가지고 생옥수수. 아 새거 새거 이제 이따 또 삶아줄게. 우선 이거 먹어. 라면은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라면은? 끓여야 되는데 우선 우선 먹어. 또 끓여줄게. 아니야 국수 하나 먹을래. 건강해야 된다. 응. 응.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간직하는 거야 두두고. 이거 두두고 80으로 바꿨네. 이거 방송국에 가서 받은 거야. 이 편지를 썼는데 내가 이걸 좀 한번 들어봐요. 사랑하는 손녀, 이 할아버지는 손녀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손녀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미안할 때가 많다. 할아버지는 손녀랑 놀 때가 제일 좋아. 추석이 오면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좋아. 할아버지 102살까지 사시니까 그때까지 재미있게 놀자. 손녀 사랑해. 울지 마. 오래오래 살게. 아직도 한 20년 이상은 사니까 그때까지 오지 마.
울지 마라. 여우러 이 좋은 날 울지 마. 여러분, 손녀 울리기 성공했습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울지 마, 울지 마. 이 영감대가 아침부터 왜 애를 울리고 지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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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어? 잘못했어. 나 지랄한 게 없어, 괜히. 그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봉.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봉.